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갑목일간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갑진일주의 경자년 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약 15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기존의 다른 선생님들 영상을 좀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면은 그냥 갑목 하나만 가지고 지지를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주 명리에 정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기 일주 외에 다른 글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보다가 나가시거나, 댓글로도 이제 그냥 자기가 보는 거 타임라인만 띡 하고 적어 놓으신 것들이 많아서, 아, 나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쪼개서 작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냥 갑목 위주로 쭉 풀면은 저도 편해요. 그런데 이제 뭐 갑진일주는 갑진일주만 보고 싶을 것이고 또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경신만 또 보고 싶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쪼개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밑에 글자만 딱 가리고 봤을 때 갑목 입장에서 경금이 들어오면 반갑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글자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올해 어떤 구성으로 들어오냐면 경자년이죠. 근데 이 경금이 원래 힘이 가장 언제 왕성해지냐면 가을이에요. 그거는 글자가 신유술일 때 가장 강하단 말이죠. 이 경금 글자가. 그러면 지금 이 자라는 것은 해자축 겨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자라는 글자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병들고 에너지를 다쓴 거죠. 다 써서 바닥이 나서 사지에 놓이고 그 다음에 임묘합니다. 완전 바닥이 나서 다 써서. 우리도 파김치가 되면 집에 와서 들어 누워 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지잖아요. 이게 경금 입장에서 보면 사지의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같은 뭐 경신년이다, 뭐 어떤, 많죠. 다 열갈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경금이 들어온 연도도 보면은, 이게 앞에 다른 일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900년도 하고, 1960년도, 그리고 이제 들어온 게 2020년에 경자년이 들어온 거죠. 60년도 때 상황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라서, 이게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추정을 해보게 된다면,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했었고, 또, 저희 나라가 이제 6.25 끝나고 몇년안 됐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자체도 좀 어지러웠고요. 지금처럼 어떤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세상도 아니었고, 좀 격변의 시기랄까요? 1900년도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고한말에서 이제 격번기 넘어올 때였고, 그래서 60년과 1900년 사이에는 60년의 텀이 있었고, 지금 또 60년에서, 196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또 60년의 텀이 있어요. 60년 만에 돌아온 경자년이죠. 경금이라는 이경 자체만으로는 이 갑목 입장에서는 되게 센 글자예요. 어떤 글자와 맞닿아도 쓴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큰 생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기 위한 글자란 말입니다. 하지만 경자년입니다. 이 뿌리를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지라고 했죠. 죽을 사자거든요. 에너지를 다 써서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이에요, 0%. 센 경금이 아니라고요.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보시기 좀 편할까,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갑목에서 지금 앞에 있던 게 경자년도 있었고, 갑자 있었고, 이제 갑인, 그쵸? 요거 두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할게 갑진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갑오도 있을 것이고, 또 갑신도 있을 것이고, 갑술도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갑진이라는 걸할 거예요. 갑진일지도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입장이 좀다 다르거든요. 우선은 이 계절을 빼고, 갑진이라고 하는 기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갑진일주라는 것은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봄의 가장 마지막 글자거든요. 봄은 인월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토끼 묘월이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들어와요. 피시 소리가 너무 커서 음소거를 좀 시키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글자가 진이란 말이죠. 봄은 목기운이고요. 갑은 천간에서 갑목이라는 오행으로 불리우고요. 진은 진토라고 하는 토의 오행입니다. 그러면 토금수목화라는 요 글자 구성을 돌려보면요. 자, 갑목이 저희 주인공이니까 목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게좀 아무래도 예쁘겠네요. 자, 갑목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토는 재성이죠. 예, 이 글자를 쳐다봤을 때이 글자가 무슨 오행이 되냐면 바로 재, 편재의 구성이 되고 갑목의 기운을 빼는 거긴 한데 봄이잖아요. 걸록, 재왕, 그리고 쇠. 진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는 이 갑진 일주라는 이 자리가 쇠지 위에 앉아 있는 환경이 됩니다. 즉, 갑목에게 진토는 쇠지라는 이야기고요. 또, 갑목이 큰 생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생명력, 이 부분이 갑목이 진토에서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주가 8글자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범위를 좀 좁혀보자면, 이렇게 구성이 있다고 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이렇게 경금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이게 여기에 있거나. 천간에 이 편관이 경금인데, 편관은 나를 제압하는 글자거든요. 근데 경금이 있으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갑목은요, 그냥 편안하게 햇빛 받고 물 위에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생기라는 거는 위로밖에 뻗어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적당한 가지치기를 좀 해주면 좋단 말이죠. 이 경금이 오게 되면 가지치기가 가능해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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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죠. 강아지를 키울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잘해주기만 하는 것이 강아지를 위한 길이 아니잖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그것처럼 이 경금은 어느 정도의 양육을 위한, 잔소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은 나를 제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밑에 그림을 또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네, 오행 상생표인데요. 이게 목화, 토, 금수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려놨는데 경금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금이기 때문에 이 경자년의 경금은 금이에요. 이렇게 나를 유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글자거든요. 근데 경자년이 어차피 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국에 이 경자년이 오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구성에서 경금이 이미 있는 분들은 이미 충분한 가지치기를 할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경금 다음에 또 뭐가 오면 좋냐면 그게 임수예요.
요 글자 잘 보이세요? 이게 임수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이건 수예요. 경금 다음에 이쪽에 오면 좋은 게 임수인데, 수는 바로 나를 생해주는 글자예요. 나를 제압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천간에 있으면 참 좋아요. 요런 구성이 이제 좀 바뀌어서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천간에 임수나 경금은 없어도, 원숭이 신이나 아니면 이제 임수가 들어있는 글자가 돼지 글자 해수죠. 이 해수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한자를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해수는, 자, 이렇게 적고요. 원숭이 글자는 이렇게 적어요. 갑목에서 튀어나온 거, 요게 한자로 원숭이 신금이에요. 요거는 이제 포장지라고 보시면 돼요. 해수를 짠 벗기면, 무토, 갑목, 임수 있는데, 이제 임수를 이야기했을 때, 임수가 없다면, 요 글자가 지지 있으면 좋고, 또 원숭이 신금 같은 경우도 포장지를 슉 벗기면 경금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이두 글자가 천간에 있으면 참 좋다는 거, 원래 있으면. 왜냐면, 있으면 좋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내가 녹을 먹기 쉬워진다거나, 그러니까 관직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다거나, 학업, 대입 입시, 요런 것도 좀 유리해지고, 또, 돈 벌기도 괜찮아요. 사주의 모양새가 좀 좋아지죠. 자, 이런 또 기본 설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갑진이잖아요. 이 진토라는 포장지가 또슉 하고 벗겨내면은 글자 구성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을은 을목이라서 겁재고요. 개는 개수이고요. 그리고 무는 무토예요. 개수는 인성이거든요. 이건 이제 정인이고요. 무토라는 것은 갑목 입장에서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진토라고 하는 포장지를 슉 벗겨내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진토라는 환경 속에. 근데 갑목이 딱 봤을 때이 을목이 일단 묻혀 있다 있잖아요. 진토 속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양인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칼을 품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양인데 을목은 습목이거든요. 굉장히 힘이 세져요. 왕성해져요. 이 진토라는 환경이 왔을 때 왕성해지고, 그리고 이 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잖아요. 비나 눈으로 보통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앞에서도 계수 이야기했을 때 윤택해져요. 윤기가 있어져요. 갑목이. 재성은 이제 내가 어떤 수의 재방이 왔을 때 얘가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사주 다른 글자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정화를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잘못 적어버렸네. 정화를 만약에 가지고 있어. 천간 다른 글자에. 다른 글자 막 있겠죠. 뭐 여기 정화가 있든 여기 정화가 있든지. 정화가 있게 되면은 목화가 통명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통명이 이렇게 아마 쓸 건데 밝을 명자를 써서 제가 한자를 잘못 써서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화가 만약에 있게 되면은 화는 이 갑목의 힘을 빼주는 식상이거든요. 얘는 상관이 돼요. 또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보죠. 여기가 갑목이고 네, 요렇게 생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화가 있으면 좋다. 근데 정화가 여기 자리에 있는 상관이에요. 여긴 식상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상관은요, 재성인 토를 생해줘요. 즉, 상관생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재성, 즉, 금전을 생해주거든요. 아주 사람이 똑똑해져요. 이거 잘안 보이시죠? 조금 내릴게요. 만약에 정화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은 총명하게 되고, 또 금전운도 재를 생하게 되니까 좋아져요. 요런 또 구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제가 계절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갑진 일주인데, 예를 들어 봄에 태어났고, 여름에 태어났고, 가을에 태어났고, 겨울에 태어났고.
봄에 태어났다면 임묘진이거든요. 계절이 인, 묘, 진. 이건 이제 목의 기운이 강할 때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의미가 있고 금기운이 끊어지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4, 5,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화가 강해지는, 뜨거워지는 계절이고요. 그리고 가을은 신, 유, 술, 요건 이제 금기운이 왕성할 때고요. 겨울은 해자축이에요. 해자축. 이제 수기운이 참 왕할 때죠.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바꿀게요. 근데 이제 끊어지는 계절들도 말씀드리자면 반대편 계절의 기운이 끊어져요. 봄일 때는 가을인 금기운이 끊어지고 또 여름일 때는 반대편 계절인 겨울의 수기운이 끊어지고 가을일 때는 뭡니까? 봄의 계절인 봄의 기운인 목기운이 끊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겨울은 수니까 화, 뜨거운 기운이 끊어져요. 그럼 갑목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를 그려놓고 가는 게 좋아요. 요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가보자고요. 요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토기운이고 토는 화와 같다고 화토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은 관성이에요. 관과 재는 참 중요하죠. 토와 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목일간 분들한테는 토기운과 금기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를 생해주는 화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가볼게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경자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경자년은 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편관이 들어오고 자년은 뭡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인성이 들어오죠. 정인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갑목이 바라봤을 때.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진을 깔고 있는 갑목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목기운이 강하긴 하지만 경자년이 오게 됐을 때 진월에 태어난 갑진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화면 좀 올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경자년이 오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목이 왕성해요. 목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그린 거를 놨지만 여기가 비견 겁재 자리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툭닥툭닥 거리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운이 온다는 거죠. 편관은 나를 누르는 글자고 나를 누른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년이잖아요. 자년은 이 진이라는 글자랑 신자진의 반합을 이뤄서 수국을 이룹니다. 물은 어떠한 환경이 됩니까? 갑목에게. 특히나 이렇게 목의 기운이 강한 갑목에게는 수생목으로 갈증을 해소를 해주죠.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갑진 일주분들께도 기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막혔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태어나셨다는 거. 아,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봄에는 금기운이 끊어진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금은 누르는 기운이거든요. 나를 제압하는 거고 경자년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가지치기 해주는 이 관기운이 다른 천간 글자에 없다면 약한 분들이세요. 근데 유일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글자가 경자년에 들어오니까 싹둑 해주러 오죠. 그러면 머리가 산발처럼 자라는데 머리를 좀 쳐주는 거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해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봄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름 한번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여름은 4, 5,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미는 음력으로는 6월생이거든요. 양력으로는 7월 정도 되실 거예요. 4, 5, 미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수기운이 끊깁니다. 수는 여기서 보시면 인성이죠. 인성이 끊기는 거네요. 인성이 끊겼다. 그러면 서포트해주는 운이 좀 약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약한 감목이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해요. 여름에는 병들잖아요. 감목이. 감목이 봄에 가장 왕성한 거니까.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보시면 제가 아까 뿌리가 그래도 그나마 좀 튼튼하다 그랬잖아요. 윤택해질 수 있고. 또 천간에 화를 보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시게 되면 일단 햇빛을 갖고 있으니까 감목이 무럭무럭 컸을 거란 말입니다. 약하긴 합니다만. 그럼 갈증이라는 부분만 해결을 해주면 돼요. 근데 경자년이죠. 갈증은 자진, 신자진의 반합인 자진합으로 물을 가지고 오겠죠. 운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이어서 여름생들도 발전을 할 수 있는 해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을생으로 이제 쭉 넘어갈게요. 자, 조금 화면 내리고요. 가을은 어떠합니까? 가을은 신유술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금기운이 왕성하죠. 금에는 반대편 계절인 봄에 목기운이 끊어지는 때입니다. 목기운이 끊어진다는 것은 원곡에서 내가 다른 글자 천간이나 지지에서 목을 보지 못했다면 이 가을생의 금기운이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감목분들도 튼튼한 감목은 아니죠. 예, 거기다가 지금 또 경자년이잖아요.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화면 또 올릴게요. 경금은 가지치기를 해주러 왔죠. 그러면 감목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도 뿌리가 약한데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변화가 많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가을생의 갑진 일주 같은 경우는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약한 나무인데다가 올해 또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주변에 쓸려다니기가 쉬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가을에 태어나신 갑진일주 분들은 변화가 많다는 그런 좋지 않은 말도 있지만 이런 표현으로 부지런하다라고 또 제가 말을 또 표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많다는 것은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일주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물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가을은 겨울을 향해서 또 달려가죠. 자진합으로 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계약이라던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이직을 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가을생들은 봄, 여름생들과는 반대로 이동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직장 이동, 직업 변동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생들 한번 볼까요? 겨울은 해월에 태어났거나 자월에 태어났거나 추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수가 왕성한 계절이죠. 근데 겨울에는 뭐가 끊어지나요? 반대편 계절인 화기운, 즉 여름 기운이 끊어집니다. 화는 뭡니까? 감목 입장에서 식상입니다. 식상은 일재주를 뜻합니다. 재를 이렇게 생해주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재를 생해주기 위한 활동성이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원국에서.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내가 바라야 되는 것은 불기운이 없고 불기운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내가 식상이 약한 거니까 경자년 더 물을 막 끼얹죠. 안 그래도 수가 센데. 그리고 감목의 형태를 유지하기 좀 어렵겠죠. 가을생보다 겨울생분들이 더 변화가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갑진 일주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100% 이동을 하시겠네요. 100%? 100%까지는 아니겠네요. 왜냐면 다른 천간의 글자를 또 봐야 되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를 어렵게 들어가셨는데 뭔가 또 본인의 도급직, 계약직, 정규직 이런 신분이 바뀐다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축진파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마다 좀 깨지는 일이 또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경자년이니까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가 강한 상태에서 자진합으로 또 수가 세지니까 수는 지금 인성이죠. 인성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재가 줄어든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재성은 변화이고 나에게는 금전활동을 하기 위한 이 금전운을 뜻합니다. 연애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성이 약해지게 되면 겨울에 태어난 갑진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 예정을 했던 게또 보류가 되신다거나 아니면 연애가 좀잘안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갑진일주생들 경자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한해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 또 갑오, 갑신, 갑술 남아있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